안녕하십니까. 비하인드 방송 센터장 지안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오늘이라는 현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왜? 과연 지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3월 26일. 1년에 1월 1일부터 85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1910년도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즉 안중근 의사가 순국 가신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역사에도 많이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1909년도 10월 26일 할빈역에 잠입해서 9시 30분경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있는 총독이 할빈에 온다 수를 듣고 잠입을 했습니다. 할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이토가 하차했을 때 워낙 많은 수행원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섞이니까 도저히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토 히로부미의 할빈 방문을 한국하는 현지 일본인이 그 환영객 중에서 누군가 이토 히로부미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토가 뒤를 돌아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준 덕분에 안중근 의사가 아, 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라 생각하고 FNM1900 권총으로 세 발을 땅땅땅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인물도 혹시나 내가 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하고 그 주위의 인물한테도 네 발을 저격했습니다. 이때 한 발은 이토 오른쪽 오른팔 윗부분을 관통을 했고요. 두 번째 발은 오른쪽 팔꿈치를 관통을 했고요. 세 번째는 윗배, 여기 주황을 관통을 복부에 박혔다고 합니다. 모두 세 발이 급소를 박혔죠. 그래도 이토 히로부미는 죽질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들에게 체포가 돼서 1910년 3월 26일 10시에 살인죄로 저기 그 유순형무소의 교수형으로 순국하신 날이 바로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순국하셨기 때문에 기일도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는 대구 광역시 달서구 와룡산에 개구리 소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한참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만은 감쪽같이 다섯 소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구리 잡으러 간다 이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구 달서구 와룡산의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1년도에 또 3월 26일 날은 지방선거, 올해는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습니다. 이때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그 지방
기초선거, 의원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없어졌다가 30년 만에 1991년 6월 26일 날 지방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된 거죠. 그리고 1991년 그날 여러분들한테 팔당대 밑에 보면 팔당대교가 있죠. 그 팔당 건너가는 이쪽에서 하남에서부터 구리 쪽으로 그게 팔당대교를 건설 중이었는데 그 팔당대교가 바로 91년 3월 26일 날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대한민국이 MTCR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MTCR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34개국이 가입한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바로 24일 날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잖아요. 바로 이 MTCR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이 너무 확산이 되니까 미사일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언제는 몇 킬로까지만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그 이상은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국제조약협회가 MTCR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1년도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스러웠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고3 1986년생을 대상으로 2004년도 3월 모의고사를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2010년도 3월 26일은 여러분들도 기억하기 싫고 저희들도 기억하기 싫은 아주 크나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 인해서 해군 45명이 사망했습니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을 하던 우리 초계함, 천안함 이름이 천안함인데 북한의 기습으로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자작이다, 북한 소행이다, 하도 말도 많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해군 45명 아까운 생명이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핵 안보 정상회의가 3월 27일까지 26일, 27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 개최되었고요. 2016년도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영종역이 개통됐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26일 날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3월 26일 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의 생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520년도에 태어나신 휘정 스님, 휘정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는 서산대사입니다. 조선의 승려로서 승병장을 이끌었고요. 사명다사의 스승이죠. 1520년 6월 3월 26일 날 태어나셔서 1604년도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1875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나신 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3월 26일 날 태어나셔서 196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와이에서 망명지에서. 그리고 1943년 생으로서 성우 김병관 씨가 43년 3월 26일 나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신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환 1948년도 태어나셨고요. 또 고인이 되신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씨가 1956년도 3월 26일 생이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지금 성우 전기병 씨가 57년도 태어나셨고, 또 성우 강경아 씨가 196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구선수, 최진철 축구선수가 바로 1971년 오늘 태어나셨고요. 또 가수 겸 그룹 멤버인 손호영 씨가 1980년도 오늘이 태어났고요. 또 한국의 야구선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건한 선수가 1981년도 3월 26일 날 오늘 생일입니다. 또 한국 이상미 한국 가수도 83년도 오늘이고요. 또 가수 김정호 85년도 오늘이고, 또 김정호 씨가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은 성우 유보라 씨도 85년 3월 26일입니다. 그리고 87년도는 야구 선수 정병무 씨와 또 그 영화 배우 한지우 씨가 같은 날 생일이 되겠습니다. 1988년도는 축구 선수 이병수 씨, 그리고 90년도는 시우민 가수, 오누이 배우 최우식 배우, 오성현 가수, 이렇게 해서 80년 3월 26일이고요. 그리고 배구 선수의 그 박정아 선수가 93년도 오늘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나 생일이 있으면 언젠가 가시는 분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안중근 열사가 1910년도 3월 26일 날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순국하셨는데,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며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일이 되겠고요. 또 개불소년들은 그 우철원, 조호연, 박찬일, 김영규, 김종식 해서 전체가 초등학생인데, 나중에 저희들의 유골은 발굴을 했습니다. 2010년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국 장병들은 전체 다 46명이었는데요. 일일이 저희가 46명을 다 나열을 하진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날은 우리의 아들, 또 우리의 건전한 자식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히 순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쟁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피격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이 내년도 3월 26일이 되면 다시 역사 속에 기록이 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늘이라는 날을 역사의 근대사를 가지고 대민한 구성으로 여러분들을 매일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